벗으면 진짜 헐크 같겠다. 딱. 그죠? 맞아. 네. 또 좋대. 저 만나고 살 엄청 쪘어요. 살찐 거예요? 네, 많이 본인 쪘어요. 만나고? 네. 아, 내가 그냥 보면 두개딱 보면 지금 애인사인데 궁합 보러 왔죠? 네, 맞아요. 맞죠? 네. 내가 딱 궁합을 보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 줄게. 여기 만나고 살쪘어요? 마음 편한 거야. 아, 그러네. 그러면 마음이 편하다는 건 뭐냐? 첫째, 항상 남녀는 궁합이 잘 맞아도 어느 한쪽이 항상 기울기가 있거든요. 그 기울기는 누가 좀더 아깝다. 누가 좀 더, 저거 하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런 데는 오는 게 아니야. 거 봐, 내가 아깝대잖아.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잘 맞아도 누가 하나 기울기는 있거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내가 저거 하면, 아이, 그 새끼 전못 봐. 내가 왜 이거 틀렸어. 그래서 걔는 점쟁이 막 타령하면서 혼자 집에 속으로는, 아, 진짜 그런가? 막 이러기도 하고. 막이 많은데, 오늘 즐거운 점수할 것 같아요. 궁합을 보러 왔다면, 이게 지금 본인의 사주잖아. 뭐,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뭐, 띠궁합 이런 거 보진 않아요. 띠를 보면 상충이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잘 만났어. 잘 만났는데, 그냥 말은 그냥 냉철하게 할게요. 어차피 본인 사주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희생을 하고 살아야 돼. 본인 직업이 딱 봐도 그냥 가이일이야. 맞지? 네, 맞아요. 예, 얼마나 했어요, 가이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죠? 꽤 오래 네.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지금 몇 살이야? 23살이요. 오래 했네, 생각보다. 네, 한 4학년이었어요. 그죠? 생각보다 오래 했다. 지금 몇 살이지? 난 나이가 잘안 나, 안 잡혀. 28살. 여자. 부럽다. 20대. 진짜 20대 부럽다. 근데 내가 이 말을 이어게요. 어차피 내가 이 남자를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나는 내가 조금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희생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먼저 그냥 쉽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경제성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어. 남자가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먹여 살려줄게. 너 쉬어. 야 가위 집어 던져. 이런 남자는 내 팔자에 없진 않지만 만나기 힘들다. 이해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는 그럼 그런 남자가 아닐까라고 한다면은 난 모르겠다. 저는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안만 그냥 안 받아야겠다. 내가 조금 희생을 하지만 나중에 나를 조금 호강시켜 줄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너 가위 집어 던져 말게. 내가 먹여 살릴게. 조금 내가 희생을 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사내가 있긴 있는데 그 사내가 여기 있어.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당신은 성공은 느려. 성공이라는 건 기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다 다르겠죠. 크기가. 뭐 조단위가 될 수도 있고 억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죠? 또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당신도 당신만의 그 성공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젊어. 그지? 28인데 당신은 당신 나이에 비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주야. 이 사주가. 그리고 고집도 세. 그리고 존심 세. 욱도 있어. 근데 그세 가지가 잘못 가면 당신 건달이야. 근데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 맑아. 내가 흙탕물이다 생각하면은 돌아서는 것도 냉철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군 사주를 태어났으면 장군다워야 적군을 뭐 목이라도 배우고 대승도 하고 또는 패하더라도 또 다시 진념을 가지고 또 다시 승리하고 할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장군이면 그런 장군이야. 그 대신 남 뒤통수 치는 장군도 못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옆에서 희생했던 사람들한테 배반하는 장군도 아니야. 그리고 내 옆에는 여자가 고생을 했으면 나 몰라라 할 놈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상남자다. 상남자는 어느 정도 성격과 욱과 막 터프함 이런 거다 갖춰야 상남자가 되잖아요. 그 모든 게 골고루. 근데 남자야. 딱 보니까. 그래서 속이 굉장히 깊습니다. 당신 칭찬하고 있어. 잘 들어. 좋댄다. 이게 순수하죠? 네, 맞아요. 되게 순수해요. 웃으니까 착하고. 곰돌이 푹 갔다. 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한대깔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저 웃는 상이 저 사람 마음이야. 가만히 있으면 진지하고 무섭고 근엄할 수 있다.
또는 삭막할 수도 있다. 근데 웃으니까 그 놈의 속이 보인다. 그래서 저 웃는 상이 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마음을 봤어.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당신 같은 경우도 상처받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주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죠? 네. 놀래긴, 점쟁이는 그 정도는 다 맞춰요. 그래서 재밌게 봐준 거야. 네. 근데 당신은 제대로 봤어. 그래서 당신 사주는 조금 늦게 출세할 사주. 하지만 늦게 출세할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니야.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사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주가 수두룩해요. 나처럼 무당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사람은 괜찮다, 듬직하다, 남자다, 상남자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기 없다. 믿어도 돼. 네. 이제 밀당은 끝났어. 밀당은 그런 것 같고 하잖아, 원래. 근데 대신 와이프로 보면 희생한다. 당신이 전쟁 나가지고 타국에 전쟁 가서 10년 있다 와도 기다려. 딴 놈 뭐 안 봐. 보래도 안 봐. 당신이 죽었어도 몇 년은 더 못 봐. 마음 아파서. 그래가지고 뭐냐? 현모양처다. 겉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야할 수 있지만 그 속은 굉장히 소박하다. 본인. 네. 아, 좋대요 또. 그래서 안 틀만 아닙니다. 그래서 믿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무한 믿음을 줘도 이 꽃은 물들지 않고 그 믿음을 악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한적으로 어떤 기대치를 좀 가지고 좀 물을 줘도 물을 주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좀 기다려주라는 거지. 아, 또 둘 다 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7에 내 것을 한다. 내 밑에 사람들이 어디 이 사람이 인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나타난 인복은 나를 이용한 인복이고 날 버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거쳐가면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가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이 잘 걷어져.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복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당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힘이 생겨. 뭔 말인지 이해하고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한 질문 합시다. 본인은 미용실이면, 본인은 지금 놀고 있으면, 그지? 네. 뭐 할 거예요? 난 물어보자. 답이 없어? 뭐 쉬다 할 거야?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응. 네, 그런 얘기도 하긴 했고 비슷한 업종으로 공부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고. 비슷한 업종으로? 네. 그것도 좋다. 네. 근데 이 사주는 비슷한 업종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렇다고 몸이 좋다고 중동하라는 소리도 아니야. 네. 인테리어 공부 한번 해봐요. 인테리어. 내가 그냥 지금 아직까지 나이가 창창해. 네. 그리고 미용실 인테리어도 있잖아. 그죠? 그럼 미용실 인테리어만 있네? 약국 인테리어도 있어. 약국 전문. 약국만 있나? 많잖아, 상점이. 편의점 인테리어도 있어. 그렇죠. 상업용 인테리어를 한번 배워봐. 그래서 2학년 내 여자가 이런 거 했고 내 이런 거 했으면 당신은 이거 뭐 말, 이거 못하진 않을 거야. 미용실은. 근데 내 밥그릇에 조금 맞는 걸. 왜? 내가 밥그릇이 이만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게 움직이고 있으면 또 요란해져요. 이 수레가 크니까. 그렇죠. 좀 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지 않으면 갈등이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왕이면 시작을 네. 좋아. 내가 나중에 어차피 이분은 내가 뭐 미용을 해서 내 걸 합니다. 본인은 작든 크든 내 걸 하고 잘 살아. 아 진짜요? 그때 가서 샀다면 해도 되니까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네. 어차피 내가 보면 잘 만났어요. 되게 좋단다. 너무 좋아요. 짜증난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저도 좋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는 저축을 해도 급한 대로 내가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아직 또 젊은 것도 기회이기도 하니까. 응? 시간도 돈이고 금이에요. 그 이상이야. 돈하고 시간하고 어떻게 바꿔. 그죠? 그래서 지금 나는 차라리 인테리어 쪽으로 한번 해볼까? 막말로 내가 배웠으면 나중에 샀다면 해서 내 미용실을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해보던가 아니면은 재료. 미용 재료. 그쪽으로 유통 배워봐.
관련 있게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쪽으로 길이 더 크게 뚫릴 거야. 유통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관련 사업이지. 네, 그렇죠. 인테리어를 하든 뭐라든 굳이 어거지를 맞춘다면은. 그래서 재료 쪽으로 한번 처음부터 유통상에서 취직을 해야겠죠.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해보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예, 조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가 뭐 빠마 로또라 그러나 그걸? 네, 로또. 로또예요? 네. 로또를 만다 뭐 한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 내가 점쟁이 말을 다 틀렸다면 에라 그 점쟁이 말 틀렸으니까 로또나 말자. 그때 말아도 늦지 않아. 네. 예, 어차피 마누라는 보험적으로 들어 그 옆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안전보험이야. 네. 예, 변하지 않아요. 시들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고 둘이서 이렇게 운운해서 오늘 참고해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 잘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남자를 출세시킬 상이고 또 내가 출세를 할 상이야.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상이니 뭐 금상첨화지 뭐. 나도 기분이 좋네. 알았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